영업하시고요. 현장 영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가판이나 방문으로 제품 이용을 신청받는 일인데 처음 보는 고객에게 바로 설명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 뭐 무항생제 계란이나 뭐 이런 거겠네요. 예, 건강 계란. 예, 예. 아, 긴 설명이 힘들죠.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안 쳐야 되는데 그 멘트가 어떤 멘트가 있나요? 그걸 맛으로 알 수는 없죠. 무항생 계란하고 일반 계란하고 맛이 다를 리가 없는데. 근데 맛이 좀 달라요. 어떻게? 제가 비린내가 안 나고 맛. 뭐 그거는 이제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저한테 고금을 청할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시식해 보세요는 어떤 식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맛있어요? 왜 비린내가 안 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예. 그 일반 사료는 그 식물성 기름이 뭐죠? 콩기름. 아, 콩기름. 그러니까 지금 그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앞으로 와야죠. 콩기름 사료를 써서 비린내가 안 나요. 와, 비린내가 안 나요.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어요. 그게 바로 나와야지. 그 뭐 그 설 얘기 하는데 지금 왜 안 나와요? 예. 아이고, 고객을 생각해야지. 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이 그냥 일회성으로 바로 고객을 버리는 그런 방판이 있고 구역을 정해놓고 꾸준히 방문하는 그런 방판이 있어요. 그건 뭐가 나쁘고가 아니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리고 빨빨빨 버리고 그냥 어떻게 귀가 얇은 사람 하나 얻어 걸리는 사람을 갈 거냐 아니면 아예 구역을 정해서 그냥 꾸준히 방문해서 이 사람들의 신뢰를 쌓고 뭔가 계속 궁금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글쎄, 제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고객 소개나 이렇게 가지치기로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한다면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거든요. 길거리 앉아가지고 그 사람 보고 시식하고 가세요. 나가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드시는 분들에게 공략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소개를 했을 경우에 사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런 캠페인으로 해서 이번에 캠페인이 걸렸는데 고객님 드시니까 참 좋잖아요. 한 세 분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그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혜택을.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드신다 그러면 어머님께도 혜택을 드릴 거고요. 프로모션 기간에 이제 소개 좀 해주세요. 라면 할 거거든요. 본인이 만족한다면. 또는 기존 고객한테 전화를 하거나 배달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한다는 걸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하면서 설문조사에 좋은 얘기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그 어떤 그 충성도가 올라간다고 본인이. 그랬을 때 툭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라고 만나서 소개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개척이나 이 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게 제 취향이에요. 굳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맨땅에 헤딩할 이유가 없는데. 또 가판하려고 해도 다 돈 내잖아요. 아파트 단지 앞에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아,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눈치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점상을 해봐서 아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게 쉽죠, 어떻게 보면. 그냥 판을 펼치면 되니까. 그리고 있으면 오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기존 고객들에게. 예, 기존 고객들에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네네네. 차라리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예. 그분 스타일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옳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바꿔보란 얘기죠. 그게 힘든데.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시색해보세요 말고 뭘 하겠어. 가서 붙잡을 거야. 뭘 할 거야. 거기서 뭐 춤을 출 거야. 뭘 할 거야. 아, 닭춤을 좀 추면 재밌게 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면 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진짜 뭐 닭 인형을 쓰고서 뭐 퍼포먼스를 하던가 막 저보고 하려면 그걸 하겠다 진짜 닭 인형을 쓰면서 캐릭터 막 사진도 찍어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건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